임효빈이고요. 오늘 좋은 말씀에 정태균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팀이 조금은 다른 이고요. 송창용, 양동근, 박구영, 문태영 그리고 라틀리프가 먼저 선발로 나섭니다. 오랜만에 김지현 선수가 베스트 멤버에 투입이 돼서 나오는데 네. 양동근, 박구영, 송창용이 석점을 던집니다. 끝입니다. 네. 샤클락 이제 8초 시간에 쫓깁니다. 밀라인 점퍼 깨끗합니다. 역시 문태영 선수의 득점. 저는 보증 수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죠. 김지환 석점 들어갑니다. 좋아요. 네, 오늘 첫 득점. 이었는데요. 라인 밟고 던진 공 다시 한번 민나왔고요. 네, 리바운드 따내죠. 네, 여기에서 득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현우가 세 번째 만에 네. 성공시킵니다. 이현우 선수가 정확하게 전준범이 수비합니다. 골밑 레더에게 네, 레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정병욱의 완전한 그 찬스를 만들어주는 먹게 들어갔습니다. 정병국 레더 스크린 받아서 점퍼 뱅크샷 아이라 클라크의 스크린 받아서 송창용이 클라크에게 떠봅니다. 네. 클라크 글쎄 지금 좀 무리한 동작이 아니었나 싶고요. 박성진 빙글 돌아서 점퍼 네. 어려운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봐야 되겠죠. 아 지금 함지훈 골밑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네 함지훈 선수 수비의 변화를 한번 줬습니다. 네 함지훈 박구영에게 양동근이 비었습니다. 양동근 네. 이번엔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잡을 수밖에 없죠. 오늘 포엘 선수가 굉장히 부진하네요. 네. 박구영이 어렵게 네, 양동근에게 두 번째 리바운드 들어갑니다. 결정적이네요. 오른쪽 선택했어요. 뱅크샷 네. 다시 집어넣습니다. 조금씩 자기의 이현우 앞에 아, 놓쳤어요. 양동근 그렇죠 네. 이런 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경 선수가 좋은 선수입니다. 네. 함준우 본인이 직접 석점을 던지는데요. 꽂힙니다. 레더 선수가 많이 전진해서 살아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함준을 정재웅이 수비합니다. 쉽지 않죠. 라틀리프에게 연결. 득점 인정만 치기 나옵니다. 이것은 라틀리프 선수가 범이 수비를 타이트하게 하죠. 정영삼 페이드어웨이 깨끗합니다. 드디어 정영삼 선수의 득점 슛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은 2초입니다. 레더 멀리서 잡았고요. 레더의 석점 터치입니다. 놓쳤어요. 글쎄요. 지금의 네. 레더 하는 거거든요. 앞선에서 타이트에 붙어주고 뒷선에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전준범이 비었고 네. 멋진 동작 만들어냅니다. 맞습니다. 양동근 포엘 반대쪽 차바위가 석점을 던집니다. 터치입니다. 네. 반격을 하네요. 수 있고 근데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에 또 쫓겨져 어려운 동작 아, 올려놓습니다. 네, 더블 크러치로 성공을 하네요. 기분 좋은 전자랜드. 아, 정병국 왼쪽 입이었습니다. 차바위 네. 두 개 연속으로 뽑습니다. 네, 연속으로 뽑네요. 결국은 또 우리 위치가 포스트 쪽으로 오거든요. 네, 열렸어요. 정병국 석점 터치입니다. 네, 한 점 차로 직접 올리려고 했었는데 네. 오, 또 던지는데요. 석점 터치입니다. 네, 전자랜드 외곽 페이크 위에 라틀리프에게 박구영이 열렸습니다. 박구영 터치입니다. 네, 역시 역은 했지만 그래도 역시 리드를 해나가는 울산